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어쨌든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상황들 고려해 판단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0월 21일 중앙선관위가 전체위원회 열어서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이런 게 결정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명 경고 처분 내렸더라고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서명 경고를 하면서 재발 시는 해촉될 수 있다 이런 통보도 함께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통보를 한건 아니고요. 네. 위원회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발 시는 해촉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봐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상 이해하자면 그런 취지를 읽히는데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해임에 이를 정도는 해임에 이를 아니었다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한 그런 번더 하면은 해촉할 수 있다. 예. 저는 사실상 해촉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교롭게 저희 의원실에 있어서 의회에서 적발이 되고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 노출된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한 번일 수 있고 두 번일 수 있고 이 행위의 객관적 평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사자는 법률가이고 이와 같은 부분을 서면으로 경고하기 전에는 몰랐어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 막중한 지위에 있는 이 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떠나서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향후에 어떤 결정이든 간에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서로 정치적 중립을 온당히 지킨 그런 판단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향후 몇 달이 사실상 단기간 집중적으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때인데 서명 경고라는 것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고 이 판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증인으로 소환되길 바랬고 저는 그래서 이 국회에서 그분의 태도 등을 국민께 노출하는 게 맞다고 봤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이제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경거망동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저는 이 판단에 제의를 요구합니다. 경찰청장님. 네. 예. 지금 오전에 다른 의원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과의 수사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경찰청에 들고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배경이 된 지금 현재의 모순 구조들, 정말 개혁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가운데서 임은정 검사 고발건 역시도 다시 한번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서 기각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최근 10년간 경찰이 전현직 검찰 공무원의 범죄 혐의 관련해서 검찰에 청구한 56건의 영장 신청권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법원의 영장을 청구한 건은 18% 정도에 해당하는 10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같은 신병과 관련된 건은 단한 건도 법원의 영장 청구가 된 건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경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이 없었던 거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청장님도 다르지 않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경찰 수사가 혹여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건을 모두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뭐 총평이라면 총평일 수도 있고 청장님 의견 제가 잠시 여쭙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검찰 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예, 특히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지점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적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보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별장 성접대 사건은 8차례 영장 신청 경찰에서 했는데 모두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뇌물 사건 수사에 필수적인 금융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전 부장검사 사건.
중고교생 동창을 스폰서로 뒀던 사건이죠. 이 역시도 경찰의 수사를 배당해 놓고도 두 차례 금융영장 신청 모두 기각했던 사례죠. 예, 바로 이제 사건 넘기도록 송치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중에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죠? 네. 예. 이번 이문정 검사 고발건과 합치면은 총 다섯 차례더라고요. 10년 안에 다섯 차례 모두 기각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례별로 봤더니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몰래 변론 사건, 우병우의 출입 기록을 살피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기각됐죠. 다섯 건 영장 모두 기각됐네요. 서지영 검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뭐 검사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2016년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모 지검의 수사관에 대해서도 청사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신청을 기각했더라고요. 자, 이대로라면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 불가능하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안을 만들 때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부 예. 합의가 있었던 바도 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감안돼서 검경 수사권에 대한 조정 그리고 또 공수처 설치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려져 있는데요. 오늘 대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 지휘권 이제 일부 양도의 부분에도 검찰은 반대를 하고 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정부 내에서의 논의 또 국회에서의 1년 이상 사법개혁 특위 논의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야 의원님 공이 어느 정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사개특위 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건이 마련돼 있고 특히 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들은 그건 정말 앞으로 조서재판 중심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구두변론 중심에 그런 그 공감대도 형성됐고 또 경찰이 수사의 1차적인 책임기관인데 그 책임기관장이 사법경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 이 또한 넌센스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찰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손봐지지 않고 현재까지 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모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손봐줘야 된다라고 의원님들 논의에서도 다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가 아직도 이렇게 좀 주장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